그다음 이번에 마지막 관건이 되는 것이 명사절이야. 명사절. 즉 명사가 길게 들어오는 것이 주어가 될수 있어. 그렇지? 명사가 길게 들어오는 것이. 자, 보자. What you did last summer. 해석해 봐. 명사절은 무조건 것이야, 일단 해석이. 해석해 볼까?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은 can't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없다. By 누구에 의해서? 나한테 이해가 안 된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영화 제목을 패러디했어. 그지? 그러면 잘 봐야 돼. 그 옆에 필기들이 좋아. 오른쪽 필기를 보면 명사절이 될수 있는 패턴 보이나? 1, 2, 3 보이지? what 되고, that 되고, 의문사가 되는데, 의문사는 지금 내가 밑에 써놨어. 쫙 이런 녀석들이 의문사로 주어가 될수 있어. 그리고 뒤에 오른쪽에 마지막 칼럼을 보게 되면, what은 불안한 문장이 맞나? 그리고 that은 완전한 문장이 맞나? 그리고 세 번째 의문사는 to 부정사를 쓰거나, or 혹은 의주동 어순으로만 써야 해. 그러면 명사절이 탄생하고, 그때의 중요 포인트 하나는 얘네는 무조건 단수 취급해. 알았지? 그러면 끝났어. 이제 주어 다 배웠어. 이제 독해 들어갈 거야. 이제부터 독해 들어갈 거야. 오늘 한이 기본 2시간의 수업을 머릿속에 계속 명심하고 모든 글을 볼 때마다 내가 다 회상시켜 줄 거야. 그러면 확인하면 돼. 알았지? 그러면 이제 너네가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게 뭐야? 불완전 대 완전을 이해해야 돼. 알았지? 불완전 문장이 뭐고 완전 문장이 뭔지를 알아야 돼. 칠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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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쓸 거야. 여기 봐. 이제 끝났어. 이제 오렌지 끝났어. 이제. 보자. What? 이렇게 시작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불안한 문장. 보자. What you have to park in this lot? 이렇게 나갔다 봐. 그러면 이 문장은, 자,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How to부터 해보자. How to. 여기가 지금 주어로 쓰려고 그래, 내가. 왜냐면 배웠지, 방금. 얘 뭐야? 써 있잖아. 얘 뭐야? 의문사. 뒤에 내가 뭘 쓰려고 그래, 지금? 주어를 만들기 위해서 to 다음 뭘 써야 돼? 동사 원형을 써야지 되지? 그거 필기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how to park, how to park is 이렇게 했다고 해. 그러면 우리 서비는 배웠어. 서비, 써봐. 이 문장은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김병장, 이거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 왜 틀렸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보란 말이야. 우리 김병장, 이거 왜 틀렸어? 이병장, 소방차, 이거 왜 빌렸어? 왜 빌린 게 아니라 있을게. 이거 봐. 빌린 게 아니라, 이거 왜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오, 뭐가 틀렸어? 눈을 씻고 봐도 맞구만. 투부정사. 저거는 전치사로 올수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수 있게 해. 난 무슨 소리, 투부정사가 전치사로 오면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일단 틀린 거 알면 돼, 김병장. 내 안에 문법이 있어요, 지금 뭔가. 그지? 이거 봐. 왜 뒤에 문장을 따질 줄 알아야 되냐면, 완전 불완전을 따져야 돼, 완전 불완전을. What은 뒤에가 불안해야 된단 말이야, 불안해. 그럼 이게 지금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봐. What you have to do is reading the books. 이렇게만 있다 쳐봐. 그러면 주어가 될수 있는 것으로 what절을 써버렸지? what절은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 박스까지가 하나의 통째 주어야. 그리고 what절은 뭐로 받아? 단수로 받아줬지. 그러면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은 책 읽는 것이다. 됐지? 그런데 박스 안에 문법을 잘 보게 되면 완전 불완전을 따지는 요소는 얘를 제외하고 뒤에 문장만 보는 거야. 그랬을 때 박스가 끝나는 시점까지가 완전 불완전을 보는 거야. 그럼 지금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단 말이야, 불완전. 왜 불완전해? do의 목적 없어. do는 동사인데. 알았지? 투부정사가 있다 할지라도 얘는 동사야, 마지막에는. 그러면 동사에 목적 없으니까 불안하게 잘써 있다고, 지금 잘. 잘써 있는 거. what은 불안하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that을 써봐. that you have to do 뭘 써? 이렇게 써야 돼. 알았지? is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that절도 똑같은
명사절인데 무슨 차이가 발생하지? 얘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지. 이해되지? 얘는 완전, 얘는 불완전을 이끄는 녀석들이야. 기억해야 돼. 그걸 확인해줘야 돼. 해석은 둘 다 것이야, 그냥. 됐지? 그런 다음에 여기 봐. 이제는 투부정사를 쓸 때야. 투부정사를. 그럼 여기 봐. 투부정사도 똑같이 여기서도 있다시피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건 무슨 문장이 된 거야? 불안한 문장이 된 거야. 투부정사는 뭐로 따져? 역시 뒤로 따지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은 맞아, 틀려? 틀렸어. 그러면 how to park car가 나와야 돼. cars. 이렇게 나와야 돼. 목적어가. 알았지? 왜냐면 how는 무슨 문장을 이끄니까? 완전문을 이끄니까. 자, 필기가 추가됩니다. 교재 보세요. 지금 맨 마지막 칸에 가운데 칸을 보면 명사절이 될 수 있는 패턴 봤지? 1, 2, 3 나오지? 거기서 1번 옆에는 불완전문 문장이 지금 써 있지? 2번 옆에는 완전문이라고 써 있지? 3번 옆에도 뭐냐면 완전문이야. 알았지? 3번 옆에도 뭐라고? 완전문. 됐지? 그럼 싹 정리된 거야, 우리는. 이제 약속을 정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문 하나 보고 다음 넘어갑니다. 그 맨 왼쪽 칼럼의 아래쪽을 보면 예문 중에서 Where you are going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해석해봐.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나왔지?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게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왜 완전해? 고는 원래 자동사라 목적어 없어. 그래서 이거 잘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앞에 보면 How to study English는 study의 목적어를 썼지? study는 타동사니까. 그럼 뭐도 공부해야 돼? 자타동사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공부는 동사의 용례가 받쳐줍니다. 그게 몇 페이지냐면 싹 다 이 교재만 보면 끝나 그냥. 이 교재만 보면 끝나. 내가 맨날 물어봐가지고 다 집어넣었어. 동사의 용례가 어딨냐면 몇 쪽부터냐면 58쪽부터. 알았지?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여기까지 읽으면 동사도 잡혀. 알았지? 제일 뭐랄까 막 컨덴싱 한 거야 내가. 제일 응축시킨 거야. 그래서 가장 짧게 한 거야. 그래서 동사를 확인해. 자동사가 뭔지 자동사가 타동사가 뭔지 설명 다 해놨어. 그러니까 그거를 또 받쳐서 읽어줘야 돼. 그러면 결국엔 영어는 끝나.